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땀나도록 으쌰으쌰 열심히 운동도 해보지만 그래도 추워. 뭐 따뜻한 거 없을까요?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향긋하고 맛 좋은 능이를 이용한 다양한 능이 요리들로 올겨울을 녹여보세요. 겨울아, 물렀구나!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아, 정말 이 겨울은 진짜 무지 춥습니다. 아우, 기도 시렵고 손발이 꽁꽁 오는데,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그 따뜻하고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음식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이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 능이가 들어간 음식을 맛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능이 한 그릇 함께 하시죠. 능이야, 어디 있니? 겨울 추위를 물러가게 할 능이를 먹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주의 한 묵밥집. 아니, 묵밥집에서 능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그 아무리 둘러봐도 능이는 없고 묵밥집이에요. 도대체 그 특별한 그 능이가 들어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능이가 들어간 능이 짬뽕 묵밥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짬뽕 묵밥이요? 네. 묵밥의 대변신, 짜잔! 능이 짬뽕 묵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집안의 특별한 능이와 묵을 이용한 능이 짬뽕 국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능이 버섯과 소고기, 그리고 오징어와 묵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직접 쓴 묵을 이용한다는 게 이 집의 특징. 내림틀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묵을 준비합니다. 매일 저녁에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묵을 매일 저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 자체가 시판되는 것보다 찰기가 더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식감이 아주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싱싱한 양배추를 비롯해 준비한 재료를 넣고 불맛이 배게 하면서 맛있게 볶아줍니다. 거기에 특별히 준비한 육수까지 넣어서 팔팔 끓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짬뽕과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능이버섯이 추가된다는 사실! 게다가 직접 쓴 묵이 들어가 더욱 특별해지는데요. 이렇게 짬뽕 고명을 올려서 팔팔 끓이면 이 소리가 바로 능이 짬뽕 묵밥이 맛있게 끝는 소리입니다. 우와, 아니 벌써부터 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찬은 뭐예요? 아, 그거는 저희가 도토리 묵빵이라고 손님들이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제공하고 있어요. 아, 빵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은 진짜 젤리처럼 묵이 안에 들어있어요. 도토리 묵빵! 정말 맛이 궁금했는데요. 야, 이 안에 묵이 그 젤리처럼 씹히는데 쫀득쫀득하고 빵도 되게 부드러운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능이 짬뽕 국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국수. 진한 능이 향에 일단 압도됩니다. 후가, 다음은 시가. 보이시나요? 침샘을 자극하는 능이 짬뽕 국밥의 이 비주얼. 이번에는 미각이 즐거워질 차례. 밥 한 공기를 말아 조심스럽게 입속에 넣어봅니다. 와, 저 사실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짬뽕을 안 먹었었거든요.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먹는 순간, 씹히는 순간 저칼로리다. 능이가 소화를 되게 잘 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소화에도 탁월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별미인데 진짜 이거 어떻게,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추위에 꽁꽁 언 몸을 단숨에 풀리게 하는 따뜻하고 향 좋은 능이 짬뽕 묵밥. 먹고 또 먹고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일반 그 짬뽕에 더 업그레이드. 저희가 뭐 짬뽕을 엄청 좋아해서 뭐 이런 짬뽕 저런 짬뽕을 먹으러 되게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일단 묵밥이라는 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음식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 젊은 분들에게도 묵밥을 좀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짬뽕 묵밥이라는 걸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능이 짬뽕 묵밥이 제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 돌다가 여기에 그 냉기 있잖아요. 냉기를 그냥
빡! 그 밖으로 내비쳐가지고 수행하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수행하다! 사라졌어요! 또 다른 능이 요리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머니, 파마 잘 되셨네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이곳에서도요. 네네. 이 능이로 만든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어떤 요리가 메인인가요? 네, 능이 버섯 전골이 저희 메뉴고요. 네. 능이 오리백숙이 저희 메뉴. 두 가지나 돼요? 네네. 이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우선 능이 버섯 전골부터 만나봅니다. 버섯 전골이니 다양한 버섯과 채소가 주재료인데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육수를 사용한다네요. 능이물 삶은 물로 저희는 버섯 전골을 해요. 왜 능이물로 이렇게 육수를 내세요? 아, 저희가 능이가 좀 능이하고 삼버섯하고 궁합이 맞아서요. 능이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다양하고 싱싱한 버섯과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능이 버섯까지 올려 끓이면 짜잔! 능이 버섯 전골 완성이요! 아, 이거 보면은 여기 진짜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크으, 이야! 여기 진짜 당면도 들어가고 네네.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와. 우와! 보십시오. 1능이, 2송이, 3표고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최고의 버섯으로 능이가 꼽혔는데요.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능이버섯 최고예요! 이게 그 여름 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냥 이 능이 향을 맡으면 마치 산에 올라온 것 같고 이 국물을 맛있잖아요? 네. 그럼 등산하고 내려왔을 때 땀이 쫙 나잖아요. 네. 그것을 느낄 수 있네요. 또 다른 능이 요리도 맛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능이 오리백숙을 만나봅니다. 백숙은 여름철 보양 시간이냐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이야말로 능이 오리백숙을 먹어야 하는 시기. 당귀와 황귀 그리고 능이를 올려 40여분간 팔팔 끓여주면 능이 오리백숙 완성! 보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아 근데 여기 오리에다가도 네네. 왜 능이를 넣으신 거예요? 아 국물이 시원하고 네. 능이 향이 있고 그래서 네. 네, 오리가 한 것도 맛있어요. 아, 이 또 능이가 들어온 이 경이로운 음식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기가 좋네요 또. 이 집에서는 특별히 껍질을 제거한 오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살점 보이시나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능이 향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로구나. 이거 오리를 먹는 건지 능이를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식감에 따라서 달라요. 맛과 향이 일품인 능요리백숙.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면역력도 높이고 겨울추위까지 녹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우 좋다. 아, 제가 이 추운 겨울에 또 이 능이 먹고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요 올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능이로 만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 겨울 능이를 재료로 한 특별한 능이 요리 어떠신가요? 추운 몸도 녹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능이 버섯 요리 적극 추천합니다.